한인 등 소수계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LA 다운타운에 모여 주정부의 예산 삭감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한 2008, 2009 회계연도 어린이와 연장자,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29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주 예산안 삭감에 대한 반대 집회에는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평화적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민족학교는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한인 8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예산 삭감 반대 서명 용지를 전달하고 시위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분들, 어린이들, 그리고 이민자들한테 오는 그 사회적 혜택을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고요. 오늘까지 약 8천여 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10년 이상 된 저소득층 영주권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캐피 예산은 주 상원과 하원에 의해 폐지가 거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재상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삭감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5년 이하 거주자는 메디카를 신청할 수 없으며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의 보험료와 진료비가 인상되고 치료액수도 제한됩니다. 그 외에도 메디컬 수혜 자격 조건도 강화돼 4인 가족 기준 연수입이 2만 달러에서 12,000달러로 낮아졌으며 서류 미비자 응급 메디컬 수혜 자격 심사는 1년에서 매달로 바뀌게 됩니다. 예산 삭감 반대 집회를 통해 주의회의 이민자 의료와 복지 프로그램 삭감을 막기 위해 한인들은 모두 모여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 뭐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 다 써서 없앤 거 우리 거지들 만들라고 다 삭감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러 나왔어요. 우리들이 국민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수 있게끔 우리들의 안타까운 심정,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위험의식을 느끼거든요. 이 위험의식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지사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벌맨한테 우리가 많이 프로텍 되고 싶고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 도와주고 그냥 하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족학교 관계자들은 오늘 열린 회의를 통해 주지사 관계자에게 서명 용지를 전달하고 회의 후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케이탄 뉴스 이음입니다.